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취준진다! 네, 오늘 취준진다 함께해 주실 정철삼 교수, 강영규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안 하시나요? 아,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한 칼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지시면 안 되는데. 아니, 네. 교수님, 전 정말 밉습니다. 아, 이거 한 칼 내가 오늘 하려고 딱 준비해왔거든요. 아, 이거 선수 치시면 돼요. 아, 예. 아, 그럼 사실은 보여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네. 그,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인사를 하는 선후배로부터 네. 야, 너 이렇게 인사 비밀을 공공연하게 밝혀도 되냐 이런 네네네.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겠습니다. 네네. 인사의 비밀을 그냥 네.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심청이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몸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네네. 자, 아, 오늘도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 네. 네, 한 방에 상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잘 치웠습니다. 아, 부드럽게. 회를 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멘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예의 토론어 박광현 학생, 그리고 네. 20대 지성인 최한 학생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요.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경험 있나요? 네, 뭐 다양한 행사 같은데 이제 단기 알바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네. 것들 했어요? 뭐 짐을 나르거나 그런 네? 단순한 것들이 좀 많았죠. 네. 그렇군요. 우리 하나 학생은요? 네, 저는 신문사 인턴 기자로 두 번 인턴을 해서 합쳐서 6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 멋있다. 네. 열심히.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하나도 없나요? 그때 경찰서도 네. 가봤고요. 오. 법원도 가보고. 살면서 처음 간 거죠, 경찰서. 네네. 그렇죠. 인턴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는 우리 시대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네네. 때는 인턴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경험을 이제 저는 다양하게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요. 가장 힘들어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절박함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수제 그 장식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하는 데에서 공장 같은 예, 그 산타클로스를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 이렇게 수출한 외국에 수출하는 디자인을 더 했었습니다. 외국에 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또 심어주셨네요. 네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저는 그 뭐 이렇게 네. 고급스러운 아르바이트는 못 해봤고요. 네네. 저희도 뭐 정철상 교수님하고 네. 비슷한데 외모는 제가 훨씬 어려 보이지만 아, 예. 들어왔습니다 공격에 신경전이 막았지 않아요. 네.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인턴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인턴보다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네. 했는데 굉장히 네.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일 힘드신 거 보셨습니까? 네. 전기 공사. 전기 공사. 네. 전기줄 막 당기는 거. 제가 사실 이 근육이 그때 생긴 겁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근데 뭐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그 아르바이트가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제가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데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굉장히 네. 많은 도움이 됐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네. 인턴 대 아르바이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주세요. 인턴과 아르바이트 과연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금턴이 네. 키워드로 나왔네요. 그러게요. 너무 좀 쉬운 것 같은데 좋은 인턴 자리를 금턴이라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봐요. 뭘까요? 왜 나왔어요? 턴이하다? 금턴. 네. 인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네, 이런 말 아닐까요? 이런 거 아닌가? 인턴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그러니까. 하늘의 별따기라서 그래서 금턴 자리라고. 예. 우리 첫 번째 뭐예요? 키워드 네. 준비한 광현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금턴이 네? 무슨 뜻인가요? 금턴 아까 그 유재한 MC가 되게 쉽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는 건가요? 네. 네. 금처럼 소중한 인턴의 줄임말을 금턴이라고 합니다. 네. 정규직 채용으로 네. 이제 인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턴을 이제 진짜 인턴을 금턴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금턴 자리는 진짜 경쟁률이 최악일 겁니다. 주변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그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되게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만큼 예,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고 아무튼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늘 별따기죠 거의. 그렇죠. 같아요.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인턴하기가 어떤 경우에는 뭐 취업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이제 공기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국공항공사가 가장 인턴에게도 또 그만큼 많은 급여도 지불한다라고 합니다. 급여
어느 정도 지불할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네요. 200만 원이나 지불합니다. 인턴에게.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이렇게 해서 3개월간 이제 김포공항과 인천 항로시설본부 등에서 주요 사업장에서 실무 경험도 직접 쌓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인턴의 85%가량이 정규직으로도 정하이 된다. 높은 전형이네요. 네. 사실상 입사 아닙니까, 이 정도는? 네, 거의 85%. 대박입니다, 진짜.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네. 인턴이 아니라 신입사원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공채나 똑같습니다. 경쟁률을 봐도요, 거의 뭐 150대 1, 160대 1은 보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턴이 아니라 사실은 취업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인턴 대 아르바이트, 예, 뭐 첫 번째 키워드 잘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도 그럼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네. 보여주세요. 과연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어떤 걸까요? 인턴 관련일까요? 꽃거지. 꽃거지? 이게 뭐예요? 두 번째 키워드 꽃거지인데요. 저는 뭐 옛날에 그 허경환 씨가 그거 아니면 또는 북한에 그 이게 굶으신 여자분 그런 걸 꽃거지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걸까요? 네. 뭘까요? 네, 아르바이트인데 왜 꽃거지가 네. 나오죠? 그러니까 꽃거지가 뭐죠? 스펙이 낮더라도 외모가 출중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좀 그런 외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한데요. 네. 하은아 쌤, 꽃거지를 두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너무 거지 같... 거지가 지쳐서 누워 있는 사진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정말 거지 이렇게 거지 알바를 해서 요즘 가장 알바? 네, 가장 인기 있는 이색 알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지 알바가요? 네, 네. 엑스트라. 엑스트라. 거지 알바. 네, 그 한국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이렇게 거지 분장을 하고 누워서 네,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이게 좋은 알바예요? 네, 네. 그래서 국어를 하면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국어를 하면은 이렇게 팁을 주지 돈을 준대요. 그럼 그거는 알바가 바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게 좀 제안 MC가 굉장히 지금 욕심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저도 욕심 나는데요. 네, 네. 지금 오디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가야 돼요? 다 같이 갈까요? 그러게요. 다 같이 거지가 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르바이트 저도 해보긴 해봤거든요. 네. 그 백화점에서 이제 시즌 오프 때 옷을 파는 알바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첫 알바였었어요. 그때 약간 그때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아니 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그때 약간 친절한 이나 좀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몸시다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저는 화장품 네. 가게에서 화장품 판 적 있어요. 진짜요? 네네네. 대박이다. 근데 약간 분홍분홍한 그런 네네. 그거 네네. 하신 예. 거기서 했는데 예. 제가 화장품을 이렇게 한 걸 네. 자꾸 물어보시면서 저랑 똑같은 걸 사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적극 활용해서 물론 그 제품에 화장품 쓰지 않았지만 다 거기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 판매를 했거든요. 돌려받아주면 이게 무슨 이거 그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하시네요. 고객님 이거 쓰시면 된다고 이런 좀 많이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님 황보비가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예.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펭귄 먹이 중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6명 모집하는데요. 네네. 무려 13,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률을 따져보니까 네. 무려 2200 대 1이 돼요. 2200 대 0.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죠. 뭐 호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네. 천하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데다가 거기서 또 좋은 일까지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네. 무려 3주에 네. 천만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을 줬기 때문에 정말,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몰린 알바였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이색 알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2200 대 1이면 복권 아닙니까? 복권. 그렇죠. 거의 번개에 맞을 확률에 불과합니다. 저도 지원해 보고 싶었는데 예. 이거 봤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 뻔해서 지원해. 정 교수님 얼굴에서 안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아니, 나이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됩니다. 그만. 새로 부탁드리게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네. 신경전이 벌써부터 네. 토론 전부터 뜨거운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색 알바의 경우 네. 돈도 돈이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한다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마지막 키워드 뭘까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블랙바이트? 블랙바이트? 블랙바이트 무슨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뭐 일본에서 그 유래한 말인데 우리가 꿀알바 하지 않습니까? 네. 조건이 좋은 아르바이트를 꿀알바라고 하죠. 네. 반대로 블랙바이트는 이 꿀알바와 반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고노동. 한마디로 고생은 무지하게 시키고 급여는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블랙 아르바이트, 블랙바이트라고. 네, 블랙바이트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알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구인 광고를 보면 이제 연락이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소개비를 빌미로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사야 된다든지 투자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대학생들도 이런 데 속아가지고 돈을 4-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취업 사기가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돈을 금전적인 요청을 하는 것들은 일단 경계하고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단계 이런 것들도 좀 예 심지어 다단계 같은 경우에도 예 예전에는 이렇게 문 잠가놓고 말고 예, 예 해놓고 가족들하고 다 나중에 판매하게 해서 떠넘기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현 학생 혹시 블랙바이트 경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경험한 건 없는데요. 네. 뭐 굉장히 주변에 많고요. 청년들이 흔히 열정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정페이. 시간 대비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장기간 노동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준진담의 주제는요. 인턴이 금턴데 2세 갈바도 스펙입니다. 그렇죠.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하나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준생입니다. 취업하기 전에 2세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볼 때 할 이야기가 많아 유리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닥친 대로 좀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네, 재환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안 돼. 나 알바 가야 돼. 무슨 알바인데? 경마장 아이스윙이라고 들어봤니? 그 체중 조절하는 기수들한테 물 대신 얼음 한 조각씩 이렇게 다져주는 거 있어. 그럼 2세 알바도 있어? 있어. 그리고 경마공원에 있는 말 오줌도 받아봤어. 주말에는 뭐해? 그럼 우리 주말에 영화 볼까? 아, 너무 그러고 싶은데 바빠. 미안한데 너 내번에도 귀신의 집 알지? 응. 벌써 귀신 알바 그랬어. 근데 너 미술학원은 왜 다니는 거야? 너 그림 그리는 거 배워서 색칠 공부 알바하려고? 아니, 나 거기서 두상 모델 알바해. 내가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지니? 아, 지금 병아리 암수 구별하는 알바도 요즘 시작하고 있어. 그래, 네가 두상이 예쁘긴 하더만 또 알바 중독 아니야? 이런 게 다 경험이야. 기업에서는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야. 다양한 경우가 다양한 실물을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말이야.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너도 하다 걸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2세 갈바 경험을 찾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있는 학생분들은 좀 어떤 선택 할 것 같나요?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두상 모델, 경마장 아이스맨보다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취업에 더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또 하은 학생은요? 네, 저는 너도 나도 다 하는 뻔한 인턴보다는 나만의 강점을 살리는 2세 갈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동구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물론 좋은 경험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업이 채용하는 데 유리한 인턴 쪽이 훨씬 더 낫죠. 저는 인턴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인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인턴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인턴 가면 실제 우리가 인턴을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네. 실무에 관한 내용을 배우러 가잖아요. 네. 근데 실무에 대한 내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실무와 전혀 관계없는 허드렛이나 시키고 복사나 시키고 그렇게 2개월을 보내요. 근데 2개월을 보내다 오면 정작 취업할 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버리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제의를 받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약 29%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렇게 2세 알바를 하다가 정규직 제의를 받는 경우가 거의 30%에 이릅니다. 따라서 오히려 채용 전환은 인턴에 버금가지 않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세 알바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2세 알바를 하면 좋은 점이요. 우리 자소서에 정말 특별한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인턴 하든지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뻔한 내용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세 알바를 하면 새로운 경험이다, 그죠? 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세 알바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턴이 금턴 팀부터 시작해주시죠. 네, 인턴이 금턴 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색 알바보다는 인턴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턴을 하면은
그 취업 시 얻는 경험이 취업 시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턴 경험이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무려 68.9%가 영향을 준다.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턴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직무 적합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직무를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인턴을 하면서 실무자, 현직자에게 알짜배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정보를 알고서 내가 무얼 하면 되겠다, 이걸 하면 더 효과적이겠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채용 전환형 인턴이 네. 늘고 있습니다. 즉 인턴을 통해서 바로 취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턴이 조금 더 취직에는 유리하다라는 점을 취준생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색 알바도 스펙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요즘 대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의 알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생활비나 그리고 학비 마련을 위해서 알바를 했다면 요즘 취업을 위한 실무 경험 그리고 경력을 쌓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이색 알바의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자신만의 스토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턴은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에 비해서 이색 알바를 통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색 알바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잡일을 도맡아 하는 인턴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색 알바가 인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인턴을 할까, 아르바이트를 할까 고민이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현 학생, 하은 학생 준비되셨죠? 네. 먼저 광현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저도 일단 먼저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2월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턴을 해야 할 필요 충분히 느껴지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시 인턴 경험자가 받는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격 조건 완화가 52.1%가 되고 네. 면접 시간 축소가 12.5%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력서 기재 항목 등의 간소화가 11% 되고요. 네. 면접 횟수 축소 9.7%가 됩니다. 이렇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취직 과정에서 네. 이런 장점이 있고 혜택을 받는데 인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상대 측에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인턴을 들어가는 또 다른 스펙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네. 앞서 정철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공항공사나 그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고요. 그럼 100대 1, 150대 1을 뚫기 위해 또 스펙을 만들고 그럼 또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 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알바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이색 알바들이 마치 그냥 이색적인 경험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색 알바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자면 요즘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해외 영업 직군이나 뭐 해외와 관련된 업무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나라에 유커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뭐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그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팔면서 직접 영업도 해보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도 충분히 해외 영업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직무에 다 도움이 되는 이색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PT메이크라고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요즘 학생들이 공모전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PT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대신 만들어주는 이러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꼭 먹고 안 먹고 네. 도랑치고 가재잡고 일타이피 네. 일타이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뭐 심리실험 알바, 심리실험 알바를 하게 되면 일단 심리 테스트 하는 겁니까? 예, 심리 테스트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인적성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든지
뭐 산업교육에는 이런 심리실험 알바를 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 밖에도 이렇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원의 과거에 채용을 했을 때 인사팀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네. 보통 뭐 중견기업 이상 되면 거의 뭐 2,000대1. 네, 경쟁률 3,000대1 되는데 저희 팀에 응시한 직원 중에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보상 파트에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네. 들어오면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세갈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가 이렇게 채용되는 반면에 아까 스펙이 너무 높아서 인턴 채용하는데 경쟁률이 100대1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취업 전초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 인턴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검증된 인재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음에도 상당히 이제 유리한 선점을 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실전을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인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덧붙이자면 아까 경쟁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세갈바 경쟁률이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턴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쟁률의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외국인 그들이 오는 곳에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누굴 맞이하거나 뭐 심리 실험 알바 이런 게 과연 취직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취직할 때는 자신의 직무에 맞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세갈바라는 게 굉장히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취직의 연관성이 그렇게 클까라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네, 저는 인턴이 하는 일이 과연 그 일과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015년 7월에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인턴을 경험한 20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인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66%가 자료 수집과 취합, 그리고 40%는 복사와 팩스 업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복사하고 팩스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색 알바 같은 경우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CJ 같은 경우에는 CJ 뉴 파트타임 잡 제도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푸드빌 또 올리브영 이런 식으로 여러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본 다음에 그리고 6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일해보고 또 정규직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이색 알바가 인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저씨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인턴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앞모습은 화려하지만 뒤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맹점이 많은 제도다. 혹시 골병 인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골병 인턴? 왠지. 네. 근데 유추상으로는 인턴을 하면 골병 된다는 그런. 그렇죠. 이제 인턴을 하면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내가 직무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익힐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턴을 통해 실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우리 하은 씨 얘기한 대로 허드렛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공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순 노동만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야, 너 생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무거운 것 좀 옮겨놔. 뭐 이런 아주 중노동만 시키다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과거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이제 보도한 보도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 가이드라인을 어긋나게 하는 단순 노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법적 제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벌금을 151개 기업을 차단해서 벌금을 3억을 매겼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지켜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둘 정도라면 이거는 인턴의 폐를 사실은 반증하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고용노동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두고 관리 감독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악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시할 방법이 없어요. 예, 따라서 여러분들 인턴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인턴 들어가서 3개월, 2개월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좋은 취업 자리를 놓칠 수 있다면 이건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은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인턴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이 네. 물어보는 거죠. 자네
A 기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왜 채용이 전환되지 않았나. 사실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떨어지는 기준이 명확한 설명은 없잖아요. 아, 당연히 없죠. 네.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끝납니다. 네. 당신 열심히 하고 좋은 인재이지만 우리의 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기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기업에서도 인턴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1월에서 3월 공개 경쟁으로 인턴 사원을 697명을 선발했고요. 그중에 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재 청년 취업 인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은 해당 기업에 매월 5-60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결국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인턴을 많이 채용하게끔 하는 것이죠.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 취업 인턴제 참여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이 2014년 기준으로 무려 70.1%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통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전환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아예 인턴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신입사원에 준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턴을 통해서 전환되는 케이스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네. 전체 취업 준비생 구직자를 살펴보면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통계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경련에서 역시 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뭐 인턴십이 더 필요하냐? 오히려 자격증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답변한 그 응답률이 60% 이상이었거든요. 네. 자격증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인턴의 현실을 아는 거죠. 아, 네. 니네 인턴 가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 실무에 관한 뭐 이런 일 안 하고 허드렛일만 하고 왔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답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면 채용을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히려 도전 의식이나 열정을 더 높게 평가를 했어요.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색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 당신이 열정을 발휘한 경험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겠다. 오히려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인턴 제도가 이제 정착을 하고 있어서 바뀌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더 과거와 달리 실제로 인턴이 이제 일 중심으로 해 나가는 서구 중심의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 실제로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보려고 하는 기업의 욕심과 또 마찬가지 개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 해보는데 직업 현장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인턴이 금턴 대 이색 알바로 성공 취업에 대해서 토론 배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취중 진담의 하이라이트죠.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진실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설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와이프한테 청혼하고 답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처음입니다. 하나씩. 난생 처음이에요. 지금의 와이프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잠깐만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떨린다, 떨린다. 네. 정말 정확합니다. 이렇게 솔직합니다. 거짓말 솔직함에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아,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정쌤 어때요, 기분? 저는 벌써 짜릿짜릿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 때 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센 질문 준비해왔죠, 강현 학생? 네, 저 강현규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즉 내가 취준생이라면 인턴 대 아르바이트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대로 인턴 하겠습니다. 인턴. 이게 정말 아팠나 봐요. 인턴 하겠습니다. 인턴. 네. 아니 광인 학생이 무서워서 인턴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왔습니다. 어떡해요. 오늘 열심히 수업하셨는데 마지막에 인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토론을 잘했는데. 근데 왜인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턴을 하겠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인턴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턴이 아니고 실제 제가 해야 미래에 해야 될 업무를 네.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인턴이라면 그런 인턴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점은 내가 하고 싶은 그렇죠. 일의 인턴이라면 얼마든지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은 학생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저는 정철상 교수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취준생이라면 이색알바와 인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자, 다양한 아르바이트. 네. 네. 과연? 진실입니다. 진실로 나왔어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인턴으로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 경험을 이제 인생에서 취업에서 분명히 인턴이 유리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네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되게 성공적인 게 두 분이 서로 설득당했어요. 서로가 설득당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토론이네요. 네, 아주 좋네요. 자 우리 한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요? 네. 저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턴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경험을 미리 갖출 수 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사실은. 어렵다. 진실이 네.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인턴 업무 그 자체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인턴을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역량을 쌓고 네. 인턴을 경험하고 나서 또 역량을 쌓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기업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인턴 그 자체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턴 대 이색 알바란 토론 주제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먼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턴 경험은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색 알바에 투자할 바에는 채용 전환이 보장되는 인턴에 힘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인턴을 한 많은 학생들이 인턴은 이렇게 풀이한다고 해요. 들어갈 인, 그리고 다시 돌아갈 턴. 네,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게 정말 불확실한 인턴보다는 자신의 강점도 살리고 또 정규직 취업의 기회도 얻는 이색 알바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너무 한 가지만 목매달지 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인턴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네. 인턴보다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좀 직무에 관련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가능하면 직무에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면 이것도 뭐 인턴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경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턴이냐 지금 아르바이트 이색 아르바이트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걸 하든 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비지땀 흘리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분들 모두 하는 일과 장소는 다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은 똑같겠죠? 올해 흘린 땀이 노력과 결실이 되어서 올해 내로 좋은 결과가 많았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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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